광양의 한 민간 선사가 광양에서 일본 시모노세키 간 카페리 항로 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전남도와 광양시는 일본 항로가 열리는 건 크게 반길만 하지만 4년 전 실패 사례가 있었던 만큼 조심스런 반응입니다.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 광양 일본 시모노세키 간 카페리 운항이 항로가 끊긴 지 4년여 만에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. 광양라인 주식회사는 광양 일본 시모노세키 간 카페리 취항을 위해 배수부로부터 지난 7월 해양 여객 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했습니다. 또 다음 달 중에 2만 톤급 선박 구입까지 모두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. 네, 그 여객 700여 명, 화물 300TEU를 수용할 수 있는 2만 톤급 카페리선으로 저희가 계약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 취항은 내년 2월을 목표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전남도와 광양시는 아직 조심스러운 반응입니다. 지자체 보조금 지원이 카페리 운항의 전제 조건이 돼선 안 된다는 단호한 입장입니다. 특히 과거 한 차례 실패 사례가 있었던 만큼 현재로선 지원 여부에 대해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.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요. 네네. 다만 선사가 그 전에 실패했던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네네. 신중하게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. 광양 일본 시모노세키 간 카페리 항로가 지역의 우려를 떨쳐내고 성공적으로 다시 열려 지역의 관광, 물류 동맹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 MBC 뉴스 김주입니다.